부자한테만 걷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복지할 것 같으면 걱정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돈 못 다리지고 도망 안 가는 정도 걷어야 될 거야. 헌법 119조 이란 이양이 자기가 자기가 뭐지? 결국은 복지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정부나 국가는 좀비 짓을. 그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지금 자유주의 체제를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면은 빈부격차가 그래도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주의하고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지금 왜냐하면 엘리트가 주도하는 혁신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 엘리트와 혁신을 주도하는 엘리트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 대중과는 점점 부의 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시장에 간섭해가지고 이거 허가하고 저거 허가하고 규제하고 승인하고 그럴 게 아니라 국가는 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조세를 거두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이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가면 된다. 지금 실제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냐, 국가가. 우리가 분배 문제도 1차 분배와 2차 분배가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배고 2차 분배는 소위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분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1차 분배 구조가 잘못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만만한 게 제가 대학을 예를 들면 제가 봉급 받고 34년을 봉직을 했었으니까 퇴뇨출액 소위 말하는 정규직 교수의 연봉이 아무리 안 돼도 다 1억이 넘을 겁니다. 뭐 조교수 같으면 한 7, 8천, 뭐 8, 9천 되고 그다음에 정교수 높은 허벙 보면 억대를 더 훨씬 더 넘어가죠. 학교에 따라서 한 2억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비정규직 계약직 교수의 연봉이 3,500, 4,000, 심지어 2,800.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는 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될 기관에서부터 안 지켜지는 거예요. 대학에서부터. 1억을 훨씬 넘게 받는 정교수들은 가가지고 학교에 일주일에 한 2, 3일, 뭐 3, 4일 나간둥 만둥, 강의를 한둥 만둥 하고 계약직 교수는 9시간 학생 지도하고 죽기 살기로 금요일부터 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기 살기입니다. 이 잘못된 시장에 있어서의 배분 구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업의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쪽 라인은 똑같은 자동차에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봉급을 받고 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하지 못한 이 분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것을 세금 걷어가지고 그 형평을 맞춰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배분 구조가 이게 틀어졌는데 왜 틀어졌는가 하면 여기도 국가 잘못이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어디에다가 포획돼 버리는가 하면은 소위 말해 힘센 자들이 힘센 노동 세력한테 포획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노총 같은데. 포획이 돼버리니까 그 친구들한테 포획되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그런 그 소위 진보의 제일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든가 이런 원칙 다 부수는 걸 오히려 방관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을 바로잡는 이런 거 국가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거둬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세금 거두는 것도 세금 거두라니까 또 가가지고 엉망으로 거둬요. 국가가 지금 하는지. 국가가 지금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좀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툭 하면 나오면 뭔가 하면 무슨, 뭔 세금 거두는가 하면 부자 정세. 부자한테 돈 거둬야 된다고. 부자한테만 거둬가지고 대한민국 복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복지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한테 얼마를 거둬야지 도대체 그 부자들이 그냥 거둘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돈 보따리 지고 도망 안 가는 정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거두는 게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봤냐 말이에요. 툭 하면은 부자들한테 세금 거둬서 복지하겠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면은 재정을 줄여가지고 복지하겠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복지는 하겠다고 다 그래요. 복지는 필요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저 스웨덴 같은데. 스웨덴이 진짜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고. 스웨덴의 최고 세율이 57% 정도 됩니다.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합쳐가지고요. 57%가 되는데 57%의 최고 세율을 내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6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최고 세율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8,500만 원 정도 받으면 최고 세율 57%가 적용됩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서 지금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하는가 하면 중산층에게 거둬서 복지국가를 하는 겁니다. 왜 중산층? 그러면 중산층에서 거두면은 저게 결국은 누구한테 부담이 갈까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결국은 사용자는 월급을 그만큼 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 부담이 갑니다. 결국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월급도 더 많이 주고 그 내게 되는데 중산층이 대거 세금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중산층이 세금이나 중산층의 저소득이 세금 안 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서 차이 나느냐?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데는 면세자 비율이 10% 이하거든. 대부분이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얼마를 내든 다 낸다고. 게다가 중산층 이상 엄청 많이 내요. 많이 내니까 뭘 보겠습니까? 국가가 지방정부나 국가가 돈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함부로 돈을 뿌리거나 돈을 함부로 쓰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내 세금 가지고 저 친구들이 막 뿌리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면세자 비율이 툭하면 40%를 넘어가요. 소득세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40%가 넘고 법인세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40%. 이분들은 내가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하면 좀 어폐가 있죠. 관심이 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곧 추석 때 설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니까 다들 공짜라고 좋아하는데요. 그 공짜 맞습니까? 누군가 어디선가는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부담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일반 예산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도로공사 예산에 나가든 다 그게 국가 돈인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부담하는가 하면 나는 바빠가지고 고향에도 못 가고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그걸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데서 그거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그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공짜라고 좋아해요. 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진짜 공짜고 세금 내는 사람은 늘 뜯기는 기분에서 내니까 어차피 뜯긴 거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세고 저기 세고 막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이게 좀비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따로 갈 거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로 가면 된다. 헌법 119조 1항 2항이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거 존중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시장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2항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소위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자유와 창의가 먼저죠. 그 다음에 뒤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따라 나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규정해 놨으면 여기에 따라서 좀 행동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부터. 근데 국가가 안 하거든 지금. 스스로 가가지고 오히려 더 말하자면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 그 다음에 저걸 규제하겠다. 말하자면 뭐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 커피 자판기 가가지고 규제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더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비 국가를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는 데 필요한 그 조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변화, 사회 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를 국가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물어줘야 됩니다. 따라갈 수 없으면은 국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도록 해요. 따라갈 수 없는데 자꾸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남의 그 뛰는 사람들 브레이크 잡고 다른 사람들 발목 걸지 말고 오히려 뛰게 한 다음에 조센 조세대로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메워주는 게 이게 국가의 역할이지. 뛰는 사람 붙들면 안 된다.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를 과연 지금 국회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몇 사람 바꿔가지고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면은 브레이크 걸지 말고 뛰게 한 다음에 국가가 뭐는 할 수 있느냐. 조세는 거둘 수 있잖아요. 세금 잘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경찰 노릇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 노릇도 제대로 안 해 지금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진짜 공정거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보면은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면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체제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붙들어 매고 내가 가서 매일같이 감독하다가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줘가지고 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거나 반드시 나쁜 짓을 하거나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날로 너들은 오늘부터 자유 없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일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포스터를 갖다가 갖다 놨습니다만은 이문열의 소설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독재자 음석대가 떠난 교실이 어떻게 되느냐. 교실이 엉망이 됩니다. 선생님이 새로 오고 선생님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다가 음석대가 학교에서 나가고 음석대가 나오고 나니까 자유로운 세상이 되니까 애들이 뭐 엉망이 되죠. 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 시간도 엉망이 되고 반장 선거하니까 옛날 같으면 음석대가 지명하는 친구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했던데 뭐 애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반장하겠다고 나서고 심지어 반장하겠다는 놈들이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뭐 연필도 공짜로 하나씩 주고 그런 짓 하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매를 들지 않고 기다리거든요. 결국 한 학기가 학기가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그 반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 질서는 엄석대에 의한 강압적이고 그런 어떤 독재체제에 의한 질서가 아니고 민주적인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은 국가가 규제를 하고 나서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풀어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국민들도 뭘 믿고 기다렸냐. 저는 한국 국민의 어떤 저력이나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실제로 어떤 역량이 있냐. 성공을 향한 열정도 굉장히 강하고 게다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만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혁신 역량도 높습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바꾸거든요. 고스톱 룰도 계속 바꾸고 골프 내기 룰도 막 갈 때마다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꾸고 이것이 사실 그 까다로움이 혁신 역량. 그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키면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은 세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혁신 역량이 대단히 높고 그런가 하면은 공동선에 대한 의식도 전부 이기적이고 다들 우리가 욕하고 그러지만 나름 또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업들 갑질하는 데 대해서 하고 나오고 분노하고 나오고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뭐까지 하는가 하면은 과대포장한 과자를 안 사더라고요. 환경오염 죽음이요. 커피를 마셔도 불공정 모욕 커피라고 소문이 한번 나버리면 그 커피는 안 사 마십니다. 그 정도의 의식이 다 있다는 공동선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을 믿고
다소간 처음에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그런 질서가 성립되고 더 발전하기를 좀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자유주의 1.0, 2.0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된 개인의 그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이 우리 국가를 이끌고, 그러면서 국가는 오히려 어느 쪽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건 제가 뭐 정치적인 견해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돌아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갖다가 더 강하게 했고,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했고, 그 다음에 복지 뭐 하여튼 사회비 지출을 갖다가 더 늘렸지 않느냐. 이것이 기여를 했다는, 저는 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거는, 이것도 또 뭔가 하면 좀비 짓입니다.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 파괴 행위를 한 겁니다. 왜 제가 복지 파괴 행위를 했다고 하느냐. 복지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 지금 막 오늘 다 퍼마시는 게 그게 복지 아니라고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막 뒤흔들어 놨거든.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이 그냥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앞에 정부들이 다 허리를 졸라매면서 이루어왔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산은 자기 경제 전체의 성장 요인, 성장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퍼주기만 들이 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건드렸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려면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 기꺼이 내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세금을 낸 보람이 있네 라고 느껴야 되는데, 이걸 부숴버린 거예요. 세금 낸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 보니까 퍼주는 거거든, 그냥.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가지고 그 안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그 지식 노동자나 지식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성되도록 한다든가, 인적 육성 체계를 바꿔가지고 무슨 저 새로운 어떤 인력이 양성되도록 한다든가. 야, 그렇게 하면은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내죠. 우리가 아이젠하워 시대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때 공화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91% 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91%를 갔는데도 그 부자들이 기꺼이 냈습니다. 왜 냈느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겁니다. 아이젠하워 시대 때 우리가 그것만 하더라도,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만 하더라도 그때 깐 거 아닙니까? 산업 자본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깔아도 깔아야 될 것을 국가가 세금 걷어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91, 명목상 세금, 세율입니다만 91%도 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깔고 나니까, 다 깔고 이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죠. 결국은 가가지고 이제 불평불만 하다가 레이건 때 와가지고 갑자기 70몇 퍼센트까지 갔던 게 38% 뚝 떨어집니다만은, 돈을 내는 사람이 기꺼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부자들이 기분 나빠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지금 돈을 씁니다. 이거는 복지 파괴주의자입니다. 복지를 파괴한 행위지 결코 복지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정부나 국가는 좀비짓을 한 겁니다. 성장에 있어서 좀비짓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복지에 있어서 좀비짓을 했다. 앞으로 정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들어서든 결국은 우리 정치가 엉망이 되어 있는 고로 결국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바고,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국민이 좀 더 자유주의 체제로 가자고 주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